서로 사랑하여라.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. 예수님,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이시니까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을 잘 가꿔주신 거군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.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세요.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 어떻게 있으셨어요? 방법이 있나요? 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게 될 겁니다. 내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어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게 되면 좋겠습니다. 예수님의 계명은 뭘까?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키면 어떡하지? 에이, 설마. 예수님도 우리를 잘 아실 텐데.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. 이것이 내 계명이지요. 이것을 지키면 여러분은 내 친구가 됩니다.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. 네, 예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살겠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랑 친구가 되신다니. 여보게, 자네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? 자네 왜 이러나? 나도 알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사랑해. 하하하.